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수문을 닫고 세종보를 재가동하는데요. 환경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4대강 보해체나 부분해체 결정이 번복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보 주변으로 중장비들이 수문 보수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완전히 개방했던 수문을 이르면 이달 닫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는 금강 일대를 친수 공간으로 바꿔 관광 명소화를 추진합니다. 우리 배 같은 그런 이제 시민들께서 그냥 가볍게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우선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런 가운데 세종보 인근에는 재가동에 반대하는 이들이 세운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수문을 개방한 지난 5년 동안 흰수마자와 수달이 돌아오는 등 금강의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됐는데 이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금강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수년간 회복된 금강을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금 당장 세종보 상류 하중도와 공주보 상류 고만하루에 산란을 하기 위해 터를 잡은 물대새 둥지들은 그대로 수몰되게 된다. 보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주시는 금강 옛 백기를 복원하고 수변 레포츠 시설을 설치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황포 독배를 띄우려면 공주보를 닫아서 담수를 해야 되는데 담수를 하게 되면 수질 오염도 될 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단체와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담수냐 개방이냐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지만 소통 방식을 놓고도 평행선입니다. 보호 관련 민간 협의체들이 모두 유명무실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얘기하는 테이블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책들을 제대로 민주적으로.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수계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보 구간에 대한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